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 16일 모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날이 정화가 들어왔던 날이었고 오늘이 무토가 들어온 날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무토입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운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도 이렇게 평일이 확 지나가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무토죠. 오늘 무토고 지금 기농은 기해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경자년은 이제 기운적으로는 들어와 있고요. 자월에는 하늘이 들어와 있고 지나갔죠. 병자월이라서 현재는 정축월, 축월입니다. 축월에는 땅의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여기에 들어와 있고 아직까지는 만세력상으로 기해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자년은 이제 입춘부터 들어오는데 이때 사람에게 호랑이 달인 인월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띠 자체도 경자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왜 경자년으로 적지 않느냐라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이 영상은 초반에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이제 처음 보시고 왜 기해로 이렇게 기둥을 적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글자를 또 적어볼까요? 자, 정화가 또 기토가 들어와 있죠. 인성이죠. 무토는 쉽게 쓸려가지 않는 흙인데 지금 정인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기토, 이건 겁재죠. 여기 또 축토가 있으니까 여기도 겁재가 되겠죠. 해수와 오화가 있습니다. 해수는 그렇죠. 재성이죠. 편재라고 적고요. 화는 또 인성이 들어왔죠. 정인입니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두고 무토 입장에서는 토라서 이 무토는 토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빌어서 쓰는 토입니다. 화의 기운을 빌어서 쉽죠. 이걸 병화로, 병화의 기운을 빌어서 사는 이 무토라고 보시면 되니까 사, 오, 미에서 가장 왕성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해자축의 이 겨울 글자는 바로 절태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해년은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해, 자, 축이니까 절태양이 됩니다. 절양제왕이 되죠, 이렇게. 화면 조금 올릴게요. 이제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또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 기해년은 현재 임수의 영향권이 이 포장지 속에서 돌고 있고요. 왜냐하면 해년은 무토, 간목, 임수의 순서인데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되는 거고요. 정축월이죠. 계수가 그리고 신금이 또 기토가 이 순서로 30일 동안 돌아가는데 계수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9일이었거든요. 9일 동안 계수의 기간이 있었고 이건 지나갔고 3일 동안 신금의 영향권인데 저희는 현재 짧지만 이 신금이 지배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18일 동안 이제 기토인데 곧 들어갈 거예요. 저희는 현재 딱 여기 와 있습니다. 신금 구간에. 그러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에너지가 돌아갈까요? 오늘 무토니까 무토는 뿌리가 있어야 되겠죠. 다행히 일진 속에 지금 보시면 이 오화 속에 열기가 있죠. 화의 기운을 빌었어야 되는데 이 오화잖아요. 그래서 제왕지가 되죠. 그런데 기해와 정축에서는 그렇게 에너지가 왕성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에너지가 어떠합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폭발하는 기운이 있어요. 이게 퓨웅 퓨웅하고 폭발합니다. 근데 축이라는 글자는 뭔가 뜨거운 것이 부딪혀야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흘러가고요. 네, 이것도 이제 수에서 아침이 되면 목으로 바뀔 것이고 목에서 점심 되면 화의 기운으로 화에서 또 금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밤이 되어서 수로 이렇게 화해서 변하게 되겠죠. 조금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잘 보이게. 이런 흐름이 있다고 본다면 점심때 말고는 화의 기운이 퍼지는 게 없잖아요. 일진이라는 것은 24시간 단 하루만 반짝였다가 들어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무토를 제압해 줄 만한 글자가 해수 말곤 없죠. 해수가 과연 무토를 제압을 해줄까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죠. 근데 제방 역할을 해서 쉽게 쓸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임수가 온다고 해도. 그럼 오늘 세계사적인 동향이라던가 저희가 생각할 때또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축의 에너지와 오화의 에너지, 그리고 이 무토의 강직함, 무토는 큰 산이거든요.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시끄러운 일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화가 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뜨거운 기운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무토가 오화의 기운 때문에 살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뭔가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이것이 결과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뒷심이 없어요. 결과물이 되기는 어렵다. 시끄럽기만 시끄러워요. 뭔가 벌어질 겁니다. 뭔가 뭐 이루어질 겁니다.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측 예고는 많습니다. 양치는 소년 아시죠? 동화 중에서. 양치는 소년에 빗댈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에너지는. 뭔가 일어나려다가 마는 거.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끄럽기만 시끄러워요. 빈수레. 그렇죠. 빈수레가 딱 적당하겠네요. 빈수레. 공갈빵 아시죠? 빵 중에서. 딱딱한 공갈빵. 잘 튀겼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오일이 오늘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분들은 오늘 편재가, 그렇죠, 들어왔죠.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아버지나 부인이 아프거나 혹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금전적인 어려움을 갑목분들이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적으로 위기라던가 더 고전할 수 있는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극복하시고 다사다난하게 넘어가실 확률이 좀 큽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정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재 놓이게 되는데요. 금전운이 좋아요. 그런데 일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즉슨 굉장히 바쁜 날이 될 것이고요. 또 쓸데없는 전화들, 나를 일적으로 괴롭히는 전화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메시지라던가 연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상할 수 있어요.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식이라던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병화분들은 오늘 부상 가능성이 이 자식과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목표나 결과를 위해서 너무 내가 막 나의 신념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지나친 희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추진, 무리한 계획 실행 이런 것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은 날입니다. 가급적 천천히 그리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인드를 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이나 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주변에서 이 정화분들이 오늘따라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윗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 처리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대신 정화분들께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뭐가 좀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요. 일거리가. 그리고 주변에서의 호평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정화 아주 괜찮죠? 이러면서 평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상사나 동료, 즉 주변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수 있고요. 또 감정적인 자세로 대화를 청하게 되는 날입니다. 면담을 하자고 무토 분들을 불러내요.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딜이 아니라 약간
뭐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런 협박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무토분들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토분들 오늘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상황이 아주 좋아요. 본인 역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실적에서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진 날이라서 매우 매우 양호한 결과물, 실적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토분들 나이스한 날입니다.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일 처리해서 주의력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실수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 일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상당히 없어요. 실속도 없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실속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 일은 좀 커트를 해주시고 본인의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파서 본인이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오늘은 또는 부모님께서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서류, 문서, 팩스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세요. 특히 오더 업무 하시는 분들은 원래도 스트레스가 좀 높은 분야지만 오늘은 더더욱 꼼꼼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식과 아이들이 굉장히 게으르고요. 또 무책임이, 그렇죠.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빼먹는다거나, 오히려 어머니가 이제 왜 학원 빼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무대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빠지고 싶어서.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게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적으로는 직장에서 노력이나 투쟁심이 좀 부족해서 덜렁덜렁 그냥 대강대강 일 처리하시고 올수 있거든요. 조금,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꼼꼼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임수분들은. 내가 나를 제대로 안 챙기면 이게 또 빠트려요. 이런 날은. 전체적인 운 자체가 좀 그래요. 그리고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정관이 절지에 놓이기, 정관이 들어왔고, 계수 일간분들이 절지에 해당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쵸. 오화가 절지가 되죠. 계수분들께 왜 이것이 오늘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거든요. 욱해서.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일적인 관계에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겠다. 이 직장은 정말 아니다.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고, 절제라는 끊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비단 직장에서의 일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결혼하신 분들, 남자, 여자 떠나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실 수도 있어요. 심하면은.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될것 같고, 이게 사실은 대화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대화, 또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한번 대화법에 대해서 좀 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지이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좀 커요. 에너지적으로. 그 에너지에 대해서 늘상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나 오늘따라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다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다음날 운세 영상 제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